2017년도 6월 15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임하이입니다. 에임하이. 에임하이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750원에 매수 의견 드려서 1260%의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주식을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1260%까지 날 때까지 시황 분석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내는 카페는 저희 카페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어디 카페를 가더라도 300%, 500%, 600%, 1000%씩 이렇게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공개되는 카페는 저희 카페가 오로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이 뭐 1000%가 났든 안 났든,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파인디엔시라고 해서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2017년도 대박 수익률 바탕화면 캡처 증거물입니다. 최고 1025%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위에 요거는 현금으로 매수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여 밑에 있는 거는 600%, 600%, 700%, 700%, 80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저희 카페에서 여기 803%도 더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 종목을 신용으로 매수를 땡긴 겁니다. 신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매일매일 틀립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여기 1025%, 946% 수익 실현했던 거, 이 자료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이 꿈의 수익률, 바탕화면 수익률을 보시면, 에임하이가 1260%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믿으실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먼저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고요. 바로 에임하이 고점에 물리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회생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공개 분석시장 자료와 함께 1260%의 수익을 냈었던 그 자료를 공개해드리면서 시황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PC 버전으로 꼭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귀인이다. 그런 사람 만나기 참 힘듭니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귀인이 대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잠시 발품을 팔으셔서 시간을 내셔서 이 꿈의 수익률의 동영상이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되어 있죠.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 자, 그럼 여기서 왜 500탄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 1. 바닥을 찍은 종목은 3년을 오른다. 3년을 오르기 때문에 저희 카페 왼쪽에 보면 3년의 기적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26,280분의 기적, 3년의 기적. 바닥을 찍은 종목은 3년을 오른다. 그 종목이 500% 오르든 1000% 오르든 3000% 오르든 바닥을 찍은 종목은 3년을 오르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1000만원을 갖고 투자를 해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 1000%, 여기 보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에임하이의 분석시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귀인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런 중대한 기로점이기 때문에 이 분석시황 정보 제가 안내 말씀드리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종목들이 제가 클릭을 하면 바로 종목명이 나오는데
자, 이 종목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이 종목은 제가 10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 종목을 매수해 놓고 짧게는 1년, 2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하면 10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1000%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00%에서 300%. 이거 이 100%라는 거는 맥시멈 100%라는 거예요. 최하 100%에서 300%는 이 종목은 올라간다. 이 종목은 500%까지는 올라간다. 이 종목은 400%. 여긴 1000%. 여기 600%, 4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이 예측이 지난 2013년도서부터 여기 보면 500탄 모음집이죠. 2017년도까지 추천주 500종목이 다 최하 300%에서 많게는 4000%의 수익률을 다 냈다. 백전백승이다. 500개 종목을 추천했는데 500개 종목이 다 올랐다.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다 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전입니다. 그리고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주식시장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는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하면서 개미들한테 회비까지 받아 먹으면서 고가에 개미들 눈탱이를 치고 전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바닥에서 추천하고 1000%, 2000%, 500% 올랐던 종목 중에 에임하이, 제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 제발 이 동영상, 내가 그동안에 수십 번씩 글을 썼던 그 분석글을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 전재산 다 말아먹고 패가망신을 할 수 있으니 작전 세력들하고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지 말라, 이런 분석 시황 정보를 제가 수십 번에 걸쳐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공개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그때 당시에 1280% 올랐을 때 이 종목 이제 꼭지 목표가 쳤다. 지금 개미들한테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개미들 피눈물을 뽑아먹는 그런 사기꾼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지천에 깔려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패가망신을 하게 될 것이고 깡통을 차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제가 수십 번에 걸쳐서 글을 썼지만 어느 한 사람도 제 말을 듣고 저에게 고맙다라는 글 한 번, 쪽지 한 번, 문자 한 번 보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제 이 동영상 하나로 앞으로 사기꾼들한테 절대 속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도 동영상을 녹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카페 방장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를 정말로 잘 살게 해줄 귀인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에 대한 판단이 서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아래에 대한 수익률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 텐데 아래에 대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죠. 전업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직장인들은 절대 전업 투자 못합니다. 그러면 직장인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전업 투자 말고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1년, 2년, 3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한테 전업 투자 전문가 교육을 받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보여드리고요. 자, 자세히 보실 분은 언제든지 500탄 시리즈를 클릭하면 이 아래 하단에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데이트레이닝 매일 초단타 치는 스윙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단 하루도 손실 난 적이 없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직장인들은 이렇게 초단타 치지 마시고요. 돈이 되는 종목,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고 저처럼 세월에 투자하시면, 날짜에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실전 투자하고 있는 현재의 종목이고,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똑같이 바닥에서 매수하고 있는 그런 꿈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종목, 자, 바닥주를 매수한다라고 해도 어느 종목은 이렇게 146% 급등이 나오고, 어느 종목은 40%, 어느 종목은 20%, 어느 종목은 1%밖에 안 오르고, 자, 그렇지만 이 1%, 2%, 5%, 10%짜리도 나중에 다 몇백 프로씩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SFC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급등주가 나옵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모든 종목이 아니고요.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100개입니다. 100개.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에서 자, 여기 보면 4060, 4460 이렇게 나오죠. 뭔 종목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압니다. 여기 우땡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 다 신용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FC 땡땡땡땡 해가지고 자, 일주일 이상 분할 매수 들어간 거죠. 200%, 278%. 이렇게 급등주가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주를 사시면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 1000%의 주식이 무진장 저희 카페는 지천에 깔려 있다.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1300% 300% 128% 200% 자, 1000% 308% 500% 1000%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이 자, 이 종목이 500개 시리즈가 저희 카페에 있다. 자,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500개를 추천해서 500개가 다 이런 최하 300%서부터 많게는 4,000%까지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4,000%든 3,000%든 1,000%든 그때까지 저는 1년, 2년 동안 이 종목을 홀딩 분석을 하면서 시황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시황 분석 자료가 다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저를 믿고 지금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지금 이런 종목, 여기에서 덜 오른 종목 1%, 뭐 10%, 9%, 이런 종목, 이제 바닥 찍은 거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주를 사놓으면 AMI처럼 1260%의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AMI가 어떻게 1260%의 수익이 날수 있었는가? 자,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아까 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종목은 500%는 올라간다. 최하 500%는 올라간다. 자, 100에서 1000% 라고 지정을 했으면 이 종목은 최하 1000%까지는 올라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건 확신입니다. 자, AMI 제가 2015년도에 이 종목 AMI의 바닥 잠재가를 들어가서 보고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먹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왜? 잠재 자산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은 1000%는 먹는다.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다. 이 종목 여기에서 750원대에서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1, 2년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자산이 10억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시황 분석을 내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 자,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AMI가 왜 750원에서 1260%의 수익이 날수 있는가라는 걸알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 물리신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최소한 잠재 자산은 알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실 수가 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앞으로 투자할 종목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잠재 자산을 알려달라 하시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임 하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에임 하이라고 에임하이죠. 여기 머스마님 이날 당시에 상한가 쳤습니다. 자, AMI 상한가 612% 수익 중 머스마 축하. 이게 2015년도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또 상한가 쳤죠. 450%. 자, 이런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클릭해 드리면, 자, 머스마 축하 해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님이 매수했었던 그런 분석 시황 정보 자료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8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머스마님 상한가 한계에서 나오죠. AMI 그때 당시에 상한가 쳤을 때 그때의 AMI 연속 상한가 갔을 때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안에 그때 당시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수익률 보면 여러분들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 카페에 많습니다. 아, 저희 카페에 많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익률이 날수 있는가라고 뭐 믿지 못하는 거죠. 자, 상한가 머스마님 주가 1250% 1250% 수익 후 급락 중 2017년도. 자,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7월 22일 날, 아까 전에 2015년도였었죠. 머스마님 거 상한가 쳤을 때, 그때 당시에 백 몇십 프로였었는데, 자, 여기 상한가 친날 수익률 한번 볼까요? 411%입니다. 411%. 280. 요게 그때 당시에 AMI입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AMI, 지난주 80%대에서 140%대로 뛰어버렸습니다. 작년 말300% 넘게 수익 보고, 아직도 홀딩,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 이렇게 수익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MI 분석 시황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면 클릭을 하시면 AMI 주가 예측 정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AMI 주가 예측 정보. 자, 이게 현재에는 차트가 네이버에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차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58%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라고 얘기하죠.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다면 이 종목은 최하 1000%의 수익률을 예측했기 때문에 58% 상승 후에 하락 조정이 와도 저는 다시 지점 종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1000%갈 종목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바닥을 잡고 추가 반등권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200%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한번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왜?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걸 알고 추천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오면서 추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280%입니다. 여기서 200%잖아요. 자, 280%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라고 제가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왜? 1000%까지 보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매도 분석 안 내리잖아요. 자, 강세장이 왔습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323%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1000% 갈 줄 아니까 홀딩 하십시오 라고 시황 분석 드렸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자 700원에서 3%면 300%면 대충 잡아가지고 원가 대비 372 20일 약 2000원일 때인데 2000원일 때인데 강력 홀딩 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분석 시향을 드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완전 바닥 매수를 하신 분들만 홀딩하는 구간입니다. 강세 구간입니다. 위 금액을 지지를 하면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자, 2300원 정도였을 때 1차 6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그러면 300%인데 6000원이면 얼핏 잡아도 600% 아닙니까? 자, 600%의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6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여기를 넘어서면 홀딩해라. 6000원을 넘어가면 홀딩해라. 그러면 1000%다. 그렇게 해서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2300원, 500원일 때 미리 6000원의 단가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를 넘었을 것이다. 넘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1000%가 다가온다. 홀딩해라. 그래서 홀딩을 했더니 미리 예측 드리는 거죠. 2870원인데 이때 당시에 2870원인데 6000원이다. 6000원을 넘어가면 홀딩해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1000%의 수익이 넘게 터지는 구간이다. 홀딩해라. 왜?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 이미 1000%를 넘게 예측을 하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점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박입니다. 다음 주 점 상한가 연상이 연일 터질 수 있습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점 상한가가 연일 터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시황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연속 점 상한가가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점으로 치는 거죠. 땅땅땅땅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미리 예측 드렸잖아요. 바닥 매수자는 홀딩합니다. 450% 수익 중입니다. 자, 강한 장이 연속으로 오고 있습니다. 점 상한가 행진이 연속으로 오고 있지요. 제가 여기 미리 점 상한가 행진이 연일 터질 수 있다라고 미리 예측드렸잖아요. 10월 31일 날. 그런데 11월 2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점 상한가 행진이 연속으로 제 분석대로 오고 있죠. 612% 수익 중입니다. 자, 분석 적중입니다. 제 분석대로 연일 점 상한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826% 수익 중입니다. 이제 내일이 중요하다. 8000원을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강력 홀딩이다. 이 경우 14,500원, 17,500원인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석 시황, 이 무서운 어마어마한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24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제 분석 시황 저보 보여드렸잖아요. 미리 예측 드렸죠. 야, 이 종목이 1000%를 넘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마지막 상승 3파에 연속 점 상한가를 치면 미리 예측 드리는 거죠. 한번 대충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2015년도 10월 22일 날입니다. 아까 제 요 날이 10월 23일이에요. 27일. 자, 대충 요게 27일입니다. 제가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미리 예측이 제가 드리는 예측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한번 봅시다. AMI 강세장입니다. 자, 연속 터질 수 있습니다. 10월 31일이죠. 자, 이날 한번 봅시다. 2015년도 10월 한 29일 이렇게 잡을까요? 29일 이날입니다. 그 다음날 쉬는 날이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이날 분석시황 정보 자력 상한가 딱 치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아까 이제 2300원 500원 요 구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요때가 약 300% 정도 수익이 날 때인데 1차 60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6000원 여기에 6000원입니다.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다. 6000원대에서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홀딩해라.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한 300% 원가 대비 한 200%에서 300% 정도 수익이 나섰으니까
300%니까 더블만 쳐도 벌써 600%가 넘어가잖아요. 자, 미리 제가 여기서 이걸 간단하게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 눈탱이를 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여기서 500% 이상을 연속점 상한가 행진을 쳐서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눈탱이로 다 치면서 팔아먹으면 이건 작전 끝났다 라고 미리 예측을 드렸는데 점 상한가 행진이 연일 연속으로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분석시황 정도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땅, 점 상한가 쳤죠. 땅, 땅, 땅. 자, 대박이죠. 6,000원을 점 상한가로 그냥 간단하게 남아갔습니다. 이 6,000원의 강력한 저항대를 잇는 걸 점 상한가로 그냥 날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또 한번 상한가 치고 여기서 이제 다 팔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매도 끝났다. 이 종목은 끝났다.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잖아요. 자, 이 무서운 어마어마한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자 그러면 이제 현재의 시황 분석을 진짜 해 드려야죠. 자, 이 구간 때 제가 저희 카페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 쳤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건 1차 꼭지 목표가입니다. 1차 꼭지 목표가를 쳤으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 패가망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개미들한테 내 전재산 다 맡겨놓고 패가망신 당하지 마라 라고 누차 설명시켜 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상승분에 뭐 한 600% 700%를 반납하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도 이 종목에 계속 중간중간마다 한번 상한가 칠 때마다 이 종목은 개미들 눈탱이 치는 구간이다. 조심해라. 누차 시황 분석을 드려서 수많은 개미들이 제 분석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지금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750원, 800원대에서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 자산과 현재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잠재 자산을 보면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를 당하면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이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꿈의 주식 시리즈 1000% 시리즈. 이 1000%의 시리즈를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 아직 이거 덜 오른 종목입니다. 몇 프로 수익증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이미 미리 추천드렸던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140% 수익증이고, 자, 요거는 500% 예측하고 있는데 95% 수익증이고, 요 종목 80% 수익증, 구종 요거 90% 현재 수익증, 요건 85% 수익증, 100% 수익증. 이런 종목 여러분들 100% 올랐는데 쫓아 들어가지 마라. 여기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거는 아직까지도 10% 20%대다 바닥을 잡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대박 주식 시리즈 이렇게 해서 추천드리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요런 종목 지금 요거 바닥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글 썼습니다. 자, 오늘 글 썼는데, 자, 32탄 시리즈 한번 볼까요? 아, 32탄. 33탄. 자, 대박 주식 시리즈에서 지금 요 종목, 요런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최하 바닥을 잡고 현재 90% 수익중입니다. 요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자, 요 모습하고 보십시오. 차트가 똑같죠? 차트가
자, 여기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이 약 90% 수익 중입니다. 아직 더 올라갑니다. 자, 이 종목 추천가가 지금 20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이렇게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1억이 될 종목이 있고,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5000만원이 될 종목이 있고,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꿈의 수익률의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오시면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AMI처럼 저를 만나서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